그러면 이제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주시죠. 그 경복궁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재정 지출 돈이 면에서. 제일 문제죠, 결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예,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 경복궁 중건이 왕실의 정전인데 정궁인데 이 정궁을 복원하는 것, 중건하는 것은 중은 뭐 거듭 중자 해서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또 세울 때 중건이라고 쓰는데 이 경복궁 지금 장면이죠. 이것이 최근의 장면인 것 같은데 저 불타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정궁을 어디로 썼습니까? 지금으로 기준을 하면. 창경궁 쪽으로 쓰고 창경궁 아 쪽으로. 그 뭐야 창경궁 창경궁 쪽으로 썼구나. 창덕궁 거기 이쪽에 이제 불이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경복궁은 국왕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 사용할 시기도 사실 없었고, 조선후기 와서 그랬으니까. 고종도 여기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복궁 경혜루인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경혜루고. 멋있습니다. 경복궁은 1394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에 걸쳐서 이제 정도전의 지휘 아래 건립했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제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오면 순조와 헌종 때 중건 시도가 있었지만은 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루지 못하고 고종 즉위와 함께 대왕 대비 조씨의 전교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대왕 대비 조씨. 그러니까 수렴청정 할 때죠. 대왕대비 조씨는 이제 철종 부인입니까? 그게 헌종. 헌종 부인입니까? 헌종이죠. 아니, 헌종의, 헌종은 좀 짧았죠. 짧았죠. 오래 못 그럼 갔죠. 순조, 그 다음에 헌종. 헌조, 그 다음에 철종.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예. 철종이 정순. 강화도령이라는 예, 강화도령. 이원범. 예. 그랬구나. 고종,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입니다만. 대왕 대비전이 전교하기를. 경복궁은 바로 우리 왕조가 설때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정궁이다. 규모의 정대함이나 위치의 정제함에서 성인의 신법을 우러러 볼수 있고, 정령의 시행이 하나도 정도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어 팔도의 백성들이 모두 복을 입은 것이 이 궁궐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두 복을 입었다 할 때, 경복 할 때, 경자가 볕경자인데 그때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뭐 경사술을 할때 경자 아, 그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경혜루 할 때는 그 경사 경자인데, 이 경복궁 할때 경자는 날일자 밑에 서울 경자 쓰는. 근데 그렇구나. 이 볕경자가 이때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큰 복을 주는 그런 궁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 궁궐을 중건하여 중흥의 대업을 이루려면 여러 대신들과 일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시원임, 시원임 할때 시임은 현직이고 원임은 퇴직한 사람들, 원로들이죠. 퇴직 원로들. 시원임 대신은 내일 음식을 내린 뒤에 남아서 기다리라 하였다. 승정원 일기 65년 4월 2일. 그리고 4월 3일이 되면 이품 이상 대신들이 논의를 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동령의 김형근을 비롯하여 80여 명이 넘는 이품 이상의 대신들이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개진한 의견을 모아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적극 찬동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겁니다. 뭐딴말할수 없었겠죠. 예. 뭐 전부 다 조정과 대신들도 정말로 우리 제일 중요한 궁궐 하나는 좀 힘들어도 세우자 그런 분위기였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고종이 또 정교하기를 여러 재상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의정부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위한 뒤 조처하도록 하라. 이제 의정부에서 좀 살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대왕대비 조씨가 영의정 조두순에게 하교하기를 이처럼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경복궁 중건하자고.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으로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대원군에게 맡길 것이니 매사를 반드시 대원군과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군은 뭡니까? 국왕, 뭐 수렴청정 중인 대왕대비 조씨는 대왕대비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온 명은 곧 국왕의 명이니까 국왕이
경북 궁중권의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총괄하는 감독을 대웅군에게 맡긴 겁니다. 하명을 받들어 수행한 거네요. 그렇죠. 예, 하명을 받들어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경북군 뭐 이런 거를 주도했다 이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주도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결정은 결국 국왕이 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짓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지. 모두 대원군에게 맡길 것이니 예, 예. 내사를 반드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정권을 준 거네요. 예, 이거는 공사감독을 중, 그, 특히 민력 동원, 백성들 동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있는, 구중궁궐에 있는 수렴, 대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웅군이다. 흥선대웅군에게 맡길 것이니, 뭐, 조정, 전부 다 흥선대웅군과 상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맞죠, 사실은, 이런 과정이. 그 이런 것도 이제 명확하게 주어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누가, 네. 뭐뭐를 시달했다, 네, 명령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역사책에는 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쥐고, 네. 성정은 이르기나 이런 걸 보면 참, 그 당시 국가들 가운데 조선처럼 그렇게 기록을 충실하게 남긴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록, 조정 기록은 아주 철저했었죠. 그 승정을 읽기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거의 녹음 테이프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 거의 비슷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왕도 뭐 신권, 왕권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제약이 많았네요. 왕이 그 신강 왕약이죠. 신하가 강하고 왕이 약했죠. 조선조가 그랬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예, 쉽지가 않은 나라였죠. 예. 그러면은 심지어 내관들조차도 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위의 잘못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엄청난 간섭, 그 신하들의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심지어 뭐 최익현 같은 경우는 지부복골이라 그래서 도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서 그런 경우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네. 들을 때까지 앞에 궁궐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니 저 안에 침전에서 주무시는 사람 그 왕이 잠을 못 자죠. 우리말로 대책이 없네요. 대책 없죠. 네. 목숨을 내놓으면 그건 네네네.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많이 나온 게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그 한 전짜리를 백전으로 만들고 100배의 화폐 가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재료의 무게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정해졌는데 재료 무게 이런 걸 함량은 느리지 않으면서 가치만 느려버리니까 이게 그 유통 과정에 왜곡이 생기고 또 물가 폭등이라 이런 게 생겼죠. 그런데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화폐는 재정 정책, 화폐 정책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주전소라고 있죠. 예, 주전소. 주전소는 여기는 돈을 찍는 곳. 오늘날 같으면은 그 화폐 만드는 화폐 창인가 뭐 그런 것처럼 주전소가 또 따로 있고 이 주전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그 부서장이 국왕의 명을 받아서 주전소에 시켜면서 그랬더니 주전소에서 당백전을 1866년 10월 10일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죠. 그렇게 관리들이 올린 거네요. 네. 오늘로 이야기하면. 네. 재정기획부 무슨 관리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이런 과정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네. 뭐 발행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안 맞습니다. 그다음 또 원납전도 그다음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 강제로 동원했다. 예, 그런 것도 들으셨죠. 원성이 뭐 많았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조선시대 후기 오면은 임금을 줍니다. 정조 때도 일을 시키면 전부 임금을 다 줬습니다.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닙니까? 예. 정조의 사도세자가 원래 저쪽에 이제 서울 시립대 쪽에 있었다가 이제 수원으로 옮기거든요.
옮기는 과정에 동원 그 인력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엄청난 인력이 동원됩니다. 거기에 능을 하나 꾸미기 위해서는 성물, 그 다음에 목재, 뭐 이거 철물 담당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오늘날 같이 공사 기일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육릉을 조성할 때의 기간이 능을 조성하고 성물, 무인석, 그 다음에 정자가 건물 다 짓는데 준비 안 된 상황에서 87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전부 다? 예.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전국, 제주도에서도 사람이 옵니다. 그게 노동력을 징발한 거? 아니,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 네.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임금을 주니까? 예, 네, 임금도 주고. 그런데 임금은 없으니까 못 준다니까 임금 안 줘도 좋으니까 나 하겠다 그런 거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의미 부여하죠. 근데 여기서도 경복궁 중건에도 경복궁 연건 일기라 그래서 경복궁 중건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올까 하다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경복궁의 네, 네. 중건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시작부터 네. 끝까지 네, 다 네. 기록으로 남아있고. 예, 네, 네, 그럼요. 네. 거기 보면은 밀력, 백성의 힘이죠. 밀력 동원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어떻게 모집하고 뭐 경상도에서 몇 명을 예, 예, 하고 예,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오고 근데 그게 강제 동원이 아니고 자발 지원이 많았다는 예, 예, 이야기입니까? 예. 대부분이 예. 아, 대부분 자발적이죠. 강제로 동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농사철에는 또 동원을 못합니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때에 경외, 경외라고 할 때 경은 서울이고 외는 예. 서울 이외니까 전국이라고 전국이란 뜻이죠. 경외 민인이 다투어 즐거이 이르니 가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래 뭐가 빠진 것 같네. 근래 듣기로 팔력 여기도 팔력도 마찬가지 전국이란 뜻입니다. 팔력이 백성들이 발징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하여 않은 것은 아니라 근래 듣기로 팔력이 백성들이 징발을 기다리지 발징 징발이란 발징이나 예. 발징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하여 부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한결같이 부여가는 백성들이 농사 때를 잃게 되었으니 백성들을 위해서는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조대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자원하여 오는 백성들은 일체 중단하게 하여서 편안히 농사 일에 힘쓰도록 할 것을 각 읍에 신칙하도록 하라, 통보하도록 하라. 이런 연건 일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특히 무책임한 그 EBSI 강사라든가 학원 강사들이 막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이렇게 이제 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건 거의 없었고 그 당시는 예, 예. 이 저 왕실의 예. 그런 역사에 참여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돈을 받으니까 임금을 받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왕의 대왕대비의 명을 받아서 공사를 총감독한 겁니다. 최고 명령권자는 결국 국왕이죠. 대왕대비고. 이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이게. 흥선대원군이 물론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 별개의 문제고 공식적인 기록은 국왕의 명을 받아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의 밀력 동원이라든가 재료 구입이라 재료 조달이라든가 이런 총감독을 했다 이런 취지죠. 지금 교과서처럼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그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왕권 강화를 하려면 자기가 뒤로 물러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초기 10년 동안은 흥선대원군만 나타나는데 흥선대원군의 불법 불당한 영향력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판이라면은 이거 왕권 강화라고 할 수 없죠. 아주 절대적인 왕권 약화가 돼버린 거죠. 흥선대원군의 세도 정치와 같은 유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서
왕건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렇게 이런, 해야. 이런 걸 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주. 그죠. 이런 거는 정말, 그 뭐, 대다수 사람들이 흥성대원군이 주도적으로 경복궁 중궁이란 것을 그냥 발제하고 그냥 그걸 또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예,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